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리아 컬렉션의 서태원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R을 운영하고 있는 DR비즈 법인 대표 서태원입니다. 저희 리아는 수입 가구 판매를 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 고객분들께 어떻게 하면 영감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갤러리 박영의 안수현 대표님을 만나게 됐고,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에 서로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공감대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이런 콜라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믹스드 미디어 아트 거장이신 변종. 네, 참그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다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또한번 절감을 했는데요.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저희 아줌마 회장님께서 그 30년간 그 맺어오신 그 많은 작가님들과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또 제가 변종호 작가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우리 나비커녀 권익위 대표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또 이게 리아 대표님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인연의 끈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만남의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술 사업을 15년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문화가 같이 가야지 그게 정말 시너지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멘트 자체 또한 저희 안중근 회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었고, 저희는 미술을 베이스로 한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가구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많은 요소들을 접목하여 하나의 그 문화의 장을 요구하는 그런 복합문화 길러로서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오늘 여기 작가 변정훈 작가는 내가 30년도부터 알아요. 그래서 30년도부터 이분 작품을 컬렉션 몇점 내가 소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의 작품성이 좋기 때문에 항상 그 작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또 많이 해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은 중국의 장샤오바, 뇌민준, 뻥정재, 정펀재, 자우시키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뉴욕 전시한다 그러면요, 싱가포르, 중국 본토를 가서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이어로 가서 전부 그 작가를 솔다 시켜놓고 작가를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운동을 하도 뭐라 하도 뭐 가능성이 있으면 좀 국민 공감대 밀어서 세계적인 작가로 될수 있도록 또 세계적인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점이 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재 변종원 작가님을 오랫동안 봐가면서, 또 이제 이런 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술 좋아하는 분들인데 좀 개서포팅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참 이런 작가를 좀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을 해오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뒤져있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 선진국을 하려면 저는 문화가 발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도 후원도 하고 뭣도 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 한 곳이 밝아지면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명의 빅팬으로서 오늘을 너무나도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작가님은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정말 영광입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물 먹는 게,
화가 너무 났습니다. 우리 논밭이 경제가 깎여 현실하면 보통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철수를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을 미국도 돌보지도 않고 한국도 안 돌보고 이 천사들을 그 길에서 흙을 조먹게 하는데 저 성격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남겨야 되겠다. 저는 글을 쓰는 방법은 서투니까 그림을 남겨야겠다 싶어서 촬영을 다 했습니다. 최소한 정도면 그게 촬영한 가까이 오면 발표한다는 쏜다는 그 경고판이 넘어져 있고 뭐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걸 쓰고서 다 촬영해가지고 엄청난 큰 그 캔버스입니다. 거기다 최소한 등장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작품이 다 완성될 때는 한국에서 국진이라는 미술제도가 그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사러 가니까 얘를 보니까 얘가 한 페이지가 다 나왔어요. 밑에 선전 빼놓고 네. 이거는 백몇 년씩 오는 간에 한 사람한테 뉴욕타임스가 대통령 암살돼도 한 3분 1만 나오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는 미국 교면 작가도 아니지, 미국 하락이 등단하지도 않았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일이죠. 기적도 아니고, 네. 도대체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첼로나 바이올린이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저는 캔버스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감옥 같아요, 예술가들한테는. 네. 큰 감옥, 작은 감옥, 그래서 캔버스가 싫어요. 살아가기 네. 날 더 막 목을 조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마켓이라는 그 골동품을 파는 그 마당이 있는데 네. 일요일마다 가는 모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많이 다녔습니다. 아 제가 사실 또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작가님 꼭 한번 제가 모시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작가님이랑 다니게 되면 그 여행지에 저 와닿는 그런 모든 유적들이나 그런 삶의 흔적들이 좀 저 역시도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옆에 말 붙이고 이런 건 같이 못 한다. 그렇습니다. 네, 좀 최대한 네. 좀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앉아야 되고 아, 이게 예. 참고를 하고 모시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런 물건들을 많이 찾아서 네, 이제 예, 오시고 예. 계시는데 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저는 가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압박감에 많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물건들 때문에 아, 이제, 뭔가 의무감도 생기고 일해야 될 것 같고 설거지라든지 뭐 노트북만 봐도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여행에서 특별한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가끔 가다가 그걸 보면서 여행을 상기를 하거든요. 그 이게 작가님이 여행을 다니시면서 물건들 그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진열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예, 저는 인도가서 한번 문을 내고, 근데 그 오래된 역사가 있는 부분인데도 바카스 가기 비슷하다. 16세기 16세기 때 활동했었던 플란드르 예술가의 작품, 그 바벨탑인데, 우선 하늘이 석양이 보였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 그림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해석된, 제가 그 왜 그렇게, 그 작품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제일 그 건축에 관심이 참 많은데 아, 네, 그러시군요. 제 집에서 컬렉션하는 책 중에서 네. 건축책이 제일 많거든요. 예. 네. 저는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국의 그 교수들이 네. 이제 제가 일부러 자기들이 좀 물리주면 좋겠다고 뭐 김중업, 뭐 김숙은, 무아 같은 우리 한국의 당시의 건축가들과도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저는 친분이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네. 뭐 미국에서도 거의 저는 그림 그 외에는 다른 걸 잘 알아요. 여행 그림. 그런데 그 건축에 관심이 많으신데 바벨탑에 예. 네.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네. 언제 한번 그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마침 의자가 작가님이 위험하실까봐 예, 이게 전화했나 봅니다. 요지 아무도가 그 혹시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진 않았을까. 그만큼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저도 작품을 마치고 나면 이런 영감을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인간이 어떤 그 물로 받았던 나는 인간으로서의 구성 요소가 깊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가끔씩 제가 너무 오히려 힘든 어떤 미국 시안을 하다 보니까 내 한계로서는 미친 과외가 되지 그 작가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하는 엎드렸습니다. 좀 알게 돼. 좀 진정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가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작가로서 남을 수가 없다. 그래, 그런 게 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정신만 가지고 작가적인 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립은 철학 가지고 큰 머리도 매달리고 너무 감동을 잘해가지고 그게 막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데 도울자가 필요해요. 근데 물론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의 목소리가 좀 저는 그렇게 존경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요번 이 전시에도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콜라보레이션을 해본 적이 평생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늘 하는데 이 대중과의 결합을 해줄 수 있는 아무도 나를 잘 몰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플랑스 정부가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가 현대미술과 모막 상영을 하고 그 상영이 또 다른 극장에서 하고 모막 사들였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플랑스가 뜬다는 대통령인한테 그런 걸 베풀겠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도요. 예,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걸로 굉장히 저도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정찬승이라는 작가하고의 어떤 그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겹쳐졌던 시기가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미국의 방송국에 이랬던 이창신이라는 PD, 예. 미국 방송에. 예. 그 이창신은 PD가 그 정찬승 작가와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긴 한데 혹시 그 이창신이라는 PD를 예. 개인적으로 알고 있나 궁금하고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반가웠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인데요. 오늘 또 제가 취재했던 내용은 유튜브 김달진 DJ BJ에 올라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아, 오늘